맞잖아, 차사랑. 사랑이 친구들은 다 배사랑으로 알고 있어요. 성을 바꾸고 싶으면 아이가 큰 다음에 하든가 물어라도 보지. 자기 맘대로 해버리면 사랑이 뭐가 돼요? 지금 사랑이가 말은 못해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? 솔직히 말해, 민사랑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러지. 내가 배사랑이 좋아서 그냥 돕겠냐고요.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?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요. 그러니까 유학 보냈을 때 낳았으면 좋잖아. 외국에선 새로운 이름 써도 되니까. 됐어요. 더 할 말이 없네요. 도대체 이렇게 버틴 이유가 뭐야? 이선남하고 헤어져. 그럼 모두가 편하잖아. 그렇게 좋니? 이선남이가? 글쎄 그런 거 아니라고. 나도 내가 누덕누덕한 여자인 거 알아. 사랑에 속고 얻어 터지고 살던 한심한 여자야. 내가 한심해서 동생까지 죽었잖아. 너무 후회돼서 민지수를 버렸었어. 그러니까 이선남하고 헤어지라고. 선남 씨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거,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. 너같이 나쁜 놈도 세월 갔으니까 잊고, 선남 씨한테 받은 은혜도 내 상황 안 좋으니까 대충 덮자고? 아니, 난 그렇게는 안 살아. 내 몸이 부서져도 도와주고 싶고, 나의 그런 모습을 사랑이가 꼭 보길 바래. 한심하지만 내 양심을 버리진 않았으니까. 지수야, 다시는 널 만나고 싶지 않아. 난 너랑 헤어지면 끝이지만 너 같은 아빠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랑이한테 미안할 뿐이야. 너무너무 미안해. 결국 사랑이도 나처럼 아빠를 지우지도 못하고 끌어안지도 못한 채 살게 생겼어. 미안해. 죽고 싶은 만큼 사랑이한테 미안해.